안녕하십니까. 목표단의 원장 선생입니다. TP 강의 두 번째로 이제 볼 근육은 견갑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견갑근의 제일 기본적인 주된 기능은 목의 좌우 회전을 이야기합니다. 좌우 회전. 좌우 회전은 60도 각도가 정상 ROM이 되겠습니다. 이 견갑근은 기시 종시를 보면 견갑골의 상각에서 경추 1, 2, 3, 4번에 붙어 있습니다. 견갑 상각 하단에서 경추 1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제일 길고요. 1, 2, 3, 4번부터 해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고 밑에서부터가 제일 긴 근육이고 2번, 3번, 4번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꼬여 있어서 꼬여 있다가 견갑근이 수축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그쪽으로 목의 회전이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목의 회전을 하는 것을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주동근이 견갑근이 되겠습니다. 그 견갑근의 기능은 견갑골의 거상 하방 회전, 그리고 경추의 같은 쪽으로 회전 보조, 신전 보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근육을 볼때 기본적으로 견갑골과 경추로 붙어 있는 경우에 근육이 수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추가 고정이 되고 수축이 되어 버리면 견갑골이 딸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견갑골이 고정이 됐고 견갑근이 수축을 하면 목이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근육의 움직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견갑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견갑골이 항상 고정이 돼 있고 목뼈가 그 경추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조를 맞추지 경추에 맞춰서 견갑골이 이 경추에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근육의 두 가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이야기를 하지만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견갑골이 고정이 되고 경추가 움직인다. 상의의 뼈가 견갑골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견갑골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갑근이 수축을 하면 목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의 회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병이 낙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에 회전이 안 돼서 특히 한 곳으로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소파에서 자고 나면 반대쪽 견갑근은 늘어나고 한쪽은 견갑근이 수축이 돼서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에 회전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침이라는 병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신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경추 디스크 감별하는 것은 신전할 때 통증과 그리고 신전한 상황에서 척구를 했을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게 경추 디스크 감별 방법입니다. 이것을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 제가 경추부 근육통과 디스크 감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환자분이 와서 목이 좌우가 회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 중에 요즘은 경추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목을 신전을 시켜 보셔야 됩니다. 신전할 때 만약에 신전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경추 디스크로 인해서 목의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단을 하시고 경추 디스크라고 하면 근육만으로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갑근도 물론 치료를 하셔야 되겠지만 뒤쪽에 있는 신전, 판상근 계열 그쪽에 치료를 하고 봉침 치료도 하고 추나 치료까지 해야 통증이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목에 회전이 안 된다고 해서 견갑근만 치료를 하고 요렇게 견갑근을 만져보면 견갑삼각 뒤쪽에 요렇게 도톰하게 잘 잡힙니다. 치료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TP를 확인하시기도 되게 좋습니다. 연축 반응도 좋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이 견갑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추위에 민감한 근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추위에 예, 민감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로 승모근, 이 견갑근 안쪽에 있는 판상근, 그 뒤쪽 근육들이 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의 TP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추위가 오게 되면 몸이 이렇게
저희들이 오왕끼가 오면 이렇게 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이 고정이 되고 추위로 인해서 이렇게 오그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원인은 추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육에 TP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 좀 심해져서 오한기가 되면, 오한작용이 되게 되면 목 쪽이 이렇게 웅크리게 되는 거겠죠. 아, 이런 경우에는 TP를 쓸 것이 아니라 이분의 감기 증상을 최대한, 그러니까 한약으로 말하면 갈근탕에 해당되는 항백항 수수에 해당되는 그런 쪽에 열을 제거를 해주면 이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감기 증상인데 TP를 친다고 해서 그게 TP가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하셔서 낙침의 경우, 목에 회전만 되지 않는 경우에 견갑근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신전하고 측후를 때는 경추 디스크라든지 감기로 인한 이 경추부의 긴장과 통증 같은 경우에는 견갑근을 TP를 친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경추 디스크 치료를 할 때, 신전하고 측후를 할 때 주로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근육학적으로는 사각근과 견갑근은 반드시 쳐줘야 됩니다. 뒤쪽에 판상근. 그래서 경추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추나와 봉침을 쓰지만, 근육치료는 이쪽에 사각근과 뒤쪽에 경판상근하고, 그리고 견갑근을 같이 치료를 해주시면 목의 통증과 RM 각도의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을 회전하는 게 주근육이 이 견갑근이란 말이에요. 견갑근은, 자, 승모근은 얇게 요만큼 있지 않거든. 승모근은 TP 잘 안 치고, 자, 견갑근은 이 견갑삼각에서 이렇게 경추 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걸 요런 식으로 분리가 돼.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거든. 그래서 고 TP를 하나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투투투 하면 손에서 연축 반응이 와요. 중요한 거는 요걸 잘 잡아야 돼. 요걸 잘 잡아야지 TP 치는 것도 느껴지고, 그걸 하나 더가 여기 바깥에 여기 있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요거는 환상, 아, 견갑근 목을 회전시켜주는. 자, 고개를 뒤쪽으로 신전시켜주는 판상근, 방긋근 쪽은 그렇게 치료를 하고, 목의 회전은 경판상근하고, 여기 견갑근 이렇게 됐지. 그래?